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프닝 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아스코와 관련된 모멘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이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제 아스코가 개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연결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아스코가 지난 행사하고 지금 행사가 또 있는데 항상 매년마다 있는데 유독 올해 좀 강점이나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2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빅파마들과 아니면 상대적으로 큰 제약바이오 회사들과 미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아스코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가 초기 임상이더라도 어느 정도 좋게 나오고 있다라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섹터에 반영이 되면서 좀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대면이게 되면 아무래도 더 관련된 이제 뭐 임상 결과라든지 뭐 신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참가를 하죠.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약 10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요. 네.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NK맥스, 뭐 에이비온, 지니너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스코 부대 행사인 맥킨지 심포지엄에 참여합니다. 이제 뭐 NK맥스는 포스터에서 6종합 15명에 대한 병용 치료 결과가 기대치 대비 좋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포스터와 초록 데이터가 조금 달라서 초록 데이터 대비 포스터가 조금 더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ABL 같은 경우는 이제 병용 치료에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심해 타겟 물질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하고 있는데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병용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이너스는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 말고 싱글셀 기반의 뭐 환자 맞춤형 항암 백신이나 대장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에 대해서 데이터를 오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리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니너스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ABL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코는 아니지만 부대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유의미한 계약을 했던 만큼 추가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기대해 볼 만큼의 대면 미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스코에 대한 아니면 아스코가 개막하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을 좀 죄송스럽게도 빈집 털이라고 지은 이유가 한 1년 반인가요? 2년 동안 사실 제약 바이오가 소외되어 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아스코 행사가 있었을 때와는 다른 조금은 기대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수급 빈집이라는 오명을 좀 갖고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그 이벤트로 인해서 조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탈출하려면 어떤 매력이 필요할지 좀 연구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지금은 매크로적인 이슈가 너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확실하게 옥석 가리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는 대형주의 실적 견인이나 파이프라인 성공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니면 라이선싱 딜이 좀 유의미하게 진행되면 이제 다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섹터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것이 있으려면 성공적인 임상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되는 지속적인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라이선싱 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딜만 했다 하면 올랐는데 이제는 계약 상대방이 어디이고 총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뭐 반환도 일어나고 임상 진전이 좀
미뤄진다라고 하면은 기대감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대면 미팅이 일어나면서 외인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가 좀 부합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대부분은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 기업들, 모멘텀이 빠른 시일 내에 있는 기업들만 지금 외인이나 기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투자 유입이나 이제 라이선싱 딜로 이어지면서 진전이 되면은 조금 더 수급적인 이슈에서도 좋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짧게 이제 뭐 아스코와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 연구원이 보시기에 지금 임상 결과나 아니면 제약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좀 그래도 볼만한 종목 뭐 빈지터리에 두르고 최선방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K이닉스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그렇지만 조금 더 좋았던 포스터 그리고 연말에는 아스코에서 오픈하지 않는 키트루다와의 병용 치료 결과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인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초록 이후에 이제 포스터 데이터 발표하면서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에이비온 같은 경우도 일상 데이터 최종 결과 나오면서 이제 9월에 있을 에스모라는 학회에서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외인들이 많이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뿐 아니라 지금 바이오 섹터 자체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학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들어오는 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 확인 가능하면서 그 추세도 같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매력은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벤트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NK맥스 같은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움직여주면서 수급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결전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책 모멘텀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정반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을 얘기를 드렸고 아스코가 내일 개막되지만 뭐 그렇게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임상 결과라든지 외국인들 수급, 뭐 빈지터리 시기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 위주로 조금 시장을 다시 한번 포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QT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에 엮여서 하루하루 등락이 나온다면 항상 주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걸 감안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도 그럼의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